Ooh, baby, 난 더 이상 못 참아. 같이 있어줘 오늘 밤. 난 둘이 baby 너무나. 난 집에 갈 생각하지 마, baby.이분들 아주 무서운 분들입니다. 아, 슈키라에서 꼭 첫방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코너까지 다 밀고 깜짝 초대석을 만들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내가 그렇게 사과방송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어쨌거나 오늘 슈키라에서 어떤 감동을 줄지 기대되는 일곱 남자입니다. 넌 감동이야. 다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온 B2B와 코너를 지배하는 자 함께합니다. B2B 어서오세요. 네, 자, 셋, 넷. 본투비. 안녕하세요, B2B입니다. 자, B2B 은광, 민혁, 창섭, 네. 현식, 쿠니엘, 이룬, 성재씨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네. 한 분씩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재씨부터 갈까요? 예, 저부터 네. 하겠습니다. B2B 막내 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아, 막내. 네. 귀엽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B2B의 쿠니엘입니다. 야, 쿠니엘. 네. 네, 안녕하세요. B2B의 리더 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은광씨.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좋네요. 예. 안녕하세요. B2B 민혁입니다. 아, 려욱이 형 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네요. 아, 그래요? 려욱 씨 이런 거 진짜 오래 가요.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2B 이룬입니다. 아, 이룬 씨. 네, 안녕하세요. B2B 현식입니다. 아, 현식 씨. 네, 여러분 즐거운 밤이에요. B2B 창섭이에요. 아,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곱 분 네. 와주셨는데 예. 자, 먼저 제가 우리 B2B 분들 일곱 분과 다 얘기하기 전에 요 네. 문자 한번 제가 살며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눈을 끄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당원님께서 네. 네. 은광 오빠 서롤광 게임 많이 네. 해요 롤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네. 아 그 게임 많이 하나요? 예, 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롤드컵 열리고 있는 거 알죠? 네, 아, 아 혹시 네, 등급이 네. 어떻게 되나요? 어, 저 골드. 아 골드야. 골드. 형 나야, 형 나야. 아니, 제가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 이따 한번 하신다고 네. 이따 번호 지고 가요. 아, 아, 아 영광입니다. 저 아, DJ로서 네. 우리 품위를 지키고 네, 또 품위를 지키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우리 성재 씨부터. 자, 우리 정신 나간 DJ는 처음일 거예요. 자, 문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성재 씨. 아무거나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무거나 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김혜원 씨, 김혜, 어, 김혜이 네, 285 씨. 네. 육훈련병 어때? 몸은 괜찮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육훈련병? 예, 제가 진짜 사나이 촬영을 갔다 왔었거든요. 아, 갔다 아하. 왔어요? 예. 어떠셨어요? 많이 힘들었지만, 예, 네, 굉장히 재밌었고, 또 네. 헨리 형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즐겁게 하고 왔습니다. 아, 헨리 씨는 그거 한번 찍고 오면 거의 막 잠수를 타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다고. 아, 은광 씨, 그렇게 예. 터질 일이에요? 리액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굉장히 좋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푸니엘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아, 네. 9502님. 네. 네. 푸니푸니엘, 살이 쪽 빠졌어요. 뭐 좀 먹고 다녀요. 아, 그러니까. 네. 얼굴이 정말 조그맣네요. 진짜. 네. 아, 이거 제가 한 대 날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진짜 주먹만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각자 자기 글을 읽네요. 네. 그럼 우리 창섭 씨가 예. 하나 읽어주고 코너 진행해 볼게요. 예, 지한솔 씨가 보내주셨어요. 네. 창섭 오빠, 이번에 제일 잘생겨진 듯. 야호! 예, 나이스! 왜? 고마워! 아, 좋아요. 네. 코너가 시작되니까. 네. 아, 우리 창섭 씨 뒷번호가 이거네. 아니, 밑에서 문자를 계속 쓰더라고요. 그 문자가 본인 잘생겼다고. 아, 굉장히 멋있어요. 아, 그거였어? 네. 은광 씨, 너무 과해서 네. 다른 친구들 리액션이 죽으니까. 아, 네. 우리 이룬 씨랑 현식 씨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네. 아, 자, 네,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판 하죠, 우리. 아, 예. 화이팅. 번호 주고 가, 형한테. 자, B2B와 함께하는 코너를 지배하는 자. 오늘 B2B가 코너를 다 밀어내고 나온 만큼 슈키라 가족들이 부탁하는 것들 기꺼이 모두 다 들어주신다고 하네요. 네. 노래면 노래, 랩이면 랩, 춤이면 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재밌는 미션 많이 보내주세요. 은광씨 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네, 문자 번호는 샵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과 플레이어 캐는 무료입니다. 아우,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원래 려욱 씨랑 많이 했었죠? 예, 그죠. 이제 고정 게스트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고정 롤도 하고 있고요. 아, 그래, 게임. 네. 그, 가, 네. 방송은 아, 그, 네. 려욱 씨랑 같이 하고, 네. 사석은 저랑 함께 하죠. 아, 너무 좋아요. 토크하면서. 아 같이 해보면은 네.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잘 방송에 거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알죠. 네. 자, 그러면서 가까워집시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네.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숙소에 놀러 오셨던 아, 네. 분이 누구세요? 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은광이 형이랑 민혁이 형이랑. 아, 네. 민혁 씨랑 은광 씨랑 네. 현식 씨. 네. 그때 그럼. 아, 네. 어땠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때 축구를 보러 갔죠. 네, 월드컵 때. 네, 월드컵 때. 이제. 근데. 분명 여우기 형이 네. 축구를 보자고. 네. 그래서. 오라 저 제가 계속 문자로 네. 아 진짜 가도 되냐고 형형 아, 형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진짜 가서 같이 보는 거 맞냐고 했는데 계속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아 자기는 좀 자다가 네. 전반 끝나고 후반전에, 같이 보자고 후반을 같이 보자고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저희는 그래서 전반전을 셋이 보고 있었죠. 아 현식 씨랑 네. 은광 씨랑 민혁 씨랑 네. 네. 그래서 네. 다른 이제 형들이 깨실까봐. 아, 저 안 때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냥. 깨실까봐 저희가 네. 근데 막 축구를 보면 사실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러니까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약간 골! 골! 이렇게 약간 소리도 음성화해놓고. 그러니까 소리가 네. 거의 안 나오고 네. 제가 방에서 나오면은 쇼파잖아요, 바로. 네. 세 분이 앉아있잖아요. 저는 진짜 크레용팝 이 춤추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네. 보는데, 그러더니 또 사라졌더라고요. 아, 네. 네, 그때 저희가 아무래도 약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네. 형님들 이제 잠을 깨울까봐 그런 것도 있고, 네. 려욱이 형한테 깨우니까 네. 못 일어나더라고요. 나 그냥 안 볼래, 이러길래. 네. 그래서, 아, 그럼 우리도 그냥 숙소 돌아가자. 이래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동해 형님을 봤어요. 아 동해 씨를 만나서 무슨 네. 얘기를 나눴나요? 안녕하세요. 네. 너희 무슨 일이에요? 아 저 축구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가 숙소 가요? 왜 끝까지 보고 가지?
아 다음에 또 보러 올게요. 동해 형님은 알고 보니까 네. 아래층 맞아요, 맞아요. 축구를 또 보고 또 다 같이 여기서 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반 참... 끝나고 계셨었는데 이게 어떤 참 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슬픈 문제입니다. 선배가 부르는 네. 자리에 안 가면은 욕 먹고 그렇죠? 또 텃세 당하고 네. 그래서 가긴 갔는데 선배는 자고 그렇다고 자는데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치약을 발라놓을 수도 없고 네. 참 속상했을 네. 거예요. 아, 차라리 그 아래 층으로 불러주셨으면 이제 같이 그래도 딴 형들이랑 같이 볼 수 있었던 아, 거네요. 굉장히 그죠? 재밌게 봤으니까. 아, 아쉽다. 아쉽다. 네. 설마 비투비 아. 숙소에 TV가 없는 건 아니죠? 아, 있어요. 있어요. 있죠. 예. 우리 있긴 있습니다. 매니저 지용 씨가 잘 챙겨주나요? 아. 예. 아. 네. 왜냐 오늘도 사실 지용 씨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 지용 씨랑 더 친하거든요. 네. 우리 B2B 매니저 네. 훈남 매니저 있잖아요. 네, 네. 잘 생겼고 네. 저 친구 노는 거 본 적 있어요? 아, 못 봤는데 보고 싶어요. 참 클럽 왕자. 아 정말 예 맞습니다. 아 맞아. 아,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지배예요. 클럽을 지배해요. 자 그럼 우리 문자 몇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이룬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박세범님이 네. 오늘 이룬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네. 주로 이런 코멘트를 달 수 없는 글들을 읽어주시네요. 자 우리 오늘 이룬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에 대한 본인의 아, 저 생일 아 6520님이 또 이룬 오빠 생일 축하해요라고. 오늘 생일이세요? 저 10월 4일 날 이틀 뒤에. 아 축하드려 이렇게 또 슈키라에서 네. 또 생일을 맞게 됐으니까 우리 여기. 방망이랑 쇠파이프 몇 개 갖다 주세요. 우리 또 네. 생일날 또 네. 화끈한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네. 또 이런 네. 좋지 않은 문화를 또 이따 보여주도록 하고. 네. 자, 몇 개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현식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서은지님께서. 네, 그거 읽을 것 같았어요. 저 저번 9월 21일 새벽에 길 가다가 현식 오빠 본 적 있어요. 아, 그리고 현식 오빠 자작곡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작곡을 이번에. 아, 네. 어떤 노래인지 정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몰라라는 곡이고요. 네, 그냥 제목만 말했으면은 화낼 뻔했어요. 어떤 노래예요? 몰라. 몰라요. 알겠습니다. 이제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이제 그런 일상 생활과 약간 그런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약간 담아낸 곡입니다. 본인의 경험담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들은 겁니까? 자 여기까지 라이브 듣고 와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라이브 들려 은광 씨 어떤 네. 라이브 들려주실 건가요? 저희 라이브 있죠. 네. 네. 저희 타이틀곡 넌 감동이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 자 저는 혼자서 헛소리 좀 하고 있을게요. 자 우리 이렇게 또 바쁜데도 B2B 분들께서 또 갑자기 와주시고 또 오늘 슈키라가 끝나고 또 다른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도 이렇게 또 슈키라를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B2B 여러분들과 사실상 스케줄 접은 우리 지용씨 매니저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어디 네.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인스트루멘탈 스타트. 후! How you doing girl? Yeah, how you doing girl? There's something I gotta tell you. My eyes ain't turning. Ain't turning. They're fixed on you. Fixed on you. How'd you like to hang on me tonight? Woo! 편해는 밤, 두근두근 되는 마음. 왜 두 눈이 널 본 딱 그 순간. 상상을 해, 내 옆에 있는 널. 지금 이 순간이 멈췄으면 해. Oh, this is moment. I'm a going now. 필요 없지, 그냥 내 품에 going back. 내가 좀 많아, 그 body. No, no, 너의 병졸처럼 졸졸, like she never move. 랄라, 두근두근 하는 나. 핫핫, 후끈후끈 알아봐. 임마, 을 안에 그냥 튕기지만, 빙빙 돌지 말고, just come right now. 감동해.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살며시 웃는 얼굴 널 보고 뛴 쿵쾅대는 가슴이 멈출 줄은 몰라 장난 아냐 넌 감동해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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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누니까 점점 더 많으니까 왈수록 눈이 부셔 너무 예뻐 Excuse me, 집엔 언제 갔니? 그 전까지 잠시 우리 둘이 느낌 좋은 이 밤을 함께해 뭔가 될 것 같아.
같은 별이 반짝이는 밤 오비나스 대체 이 여자 뭔가요 좀 미쳤으니 완전 뿅가요 호미모가 있으면 넌 당장 실공 인형도 질투할 그 복근 비조 랄라 두근두근 하는 나 핫한 후끈후끈 나는 봐 역시 오나의 여신이 오늘 밤 시간 어때요 Let's go 낙하동 머리 어깨 허리 다리 낙하동 살며시 웃는 얼굴 날 보고 뛴 관계는 가슴이 멈출 줄은 몰라 장난 아냐 넌 감동 좀 늘친 것 같아 솔직히 넌 과하게 이뻐 넌 감동이야 거꾸로 돌려 말해도 난 동감이야 Oh baby You got me love struck like crazy 시간과 시선이 멈추는 순간 오직 그녀만의 focus Let's go get it Woo! Yeah! 머리 어깨 허리 다리 살며시 웃는 얼굴 난 넘어뛴 군관계는 가슴이 멈출 줄을 몰라 장난 자, B2B의 넌 감동이야. 라이브로 슈키라에서 최초로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현식 씨가 만든 몰라에 대한 히스토리를 듣기 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인터넷 만화방 1위 미스터 블루 의리 없는 판촉물은 가라 언제 어디서든 충전 가능한 고려기프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의리 있는 가격으로 대박석의 드릴리 보조 배터리는 고려기프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마무리 34년간 품질로 사랑받아온 다우닝 소파 이제 이벤트로 사랑받아보자 추첨으로 구매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자동차까지 준단다 참 할인은 기본 되시겠다 어떤가 아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가 다우닝 다우닝 소파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억울한 사고 없게 차는 돌아간다 눈 돌아간다 차는 돌아간다 끊김없이 생생한 차는 돌아간다 요즘 차는 다는 게 대세라던데 내 차에 눈을 달자 고품격 블랙박스 차눈 오, 자 이렇게 해서 광고를 듣고 왔습니다. 아, 광고가 굉장히 신나게 끝나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지금 은광 씨랑 사담을 네. 나누면서 이렇게 네. 자, 번호를 어디다 저장해야 되지 하고 누르고 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자 우리 너무 감동이야. 솔직히 제가 네. DJ로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저는 띠띠빵빵도 좋았지만 저 이 노래가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이런 예. 가성이랑 그 넘나드는 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은광 씨가 애드립을 또 하셨죠? 예, 예. 저는 여기 애드립을. 앞에 모니터가 보여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어, 이 친구가 이렇게 애드립을 잘하네. 그리고 잘못 본 줄 알고 뒤를 돌아서 얼굴을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아 새로운 모습. 네. 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퀴즈 하나 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네. 1부 마칠 오. 시간이 돼서 아, 네. 원래 뭐 라디오라는 게 그래요. 뭐 시작하기 전에 네. 다 벌써 끝나고 네. 대본 남은 거 이만큼 있는데 다 끝나고 자 어쨌거나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B2B의 휴대폰 사진이 걸려있는 B2B 바디 퀴즈 빠밤 빠밤 그렇죠? 자 남자라면 여자가 기댈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죠. 네. 야, 이게 반대였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날 멘트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B2B의 가슴둘레 사이즈를 재보겠습니다. 어. 이거 우리 나왔을 때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네. 슈키라 애청자분들께서는 가슴둘레가 가장 큰 멤버와 작은 멤버를 맞춰주세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아, 슈퍼주니어는 등넓이였다고 합니다. 아, 좀 가슴 넓이. 네. 제가 봤을 때 호랑 작가가 들어옵니다. 이거 호랑 작가가 뒤에서 네. 계속 놀고 있다가 이런 거 만지고 이런 거 할 때 들어오더라고요. 아, 눈빛이 달라져요. 안 네. 들어오면은 제 말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과연 호랑 작가 이 자존심도 보여줘야죠? 호랑 작가 맞죠? 아, 네, 맞다고 아닌가? 호랑 작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우리 문자를 계속 네. 아 밖에서 호작가야 그냥 아. 네 됐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비투비 분들 문자를 읽어볼게요. 우리 창섭 씨 하나 네. 읽어볼까요? 네 남경희 씨 오빠들 넌 감동이야 포인트 안무 조금만 보여주세요. 멤버 아. 한 분이 대표로 쳐주세요. 누가 아. 어떻게 누가? 창섭 씨 괜찮습니까? 창섭이 형이 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 알겠습니다. 저희의 그 대표 포인트 안무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넌, 여기, 자. 네. 넌 감동이야. 예. 그렇게. 아.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앞을 가리키고. 네. 진짜 감동하듯이. 감동이랄게. 알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룬 씨도 또 하나 읽어주세요. 아, 네. 이룬 오빠, 악몽 랩해주세요.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이승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이승현 씨가 또 랩도 기가 막히게 하죠. 네. 악몽이라고 제가 이제 투윤 피처링 투윤 수록곡에 피처링을 했는데. 네. 아 근데 이게 제 너무 시끄러운데? 아 괜찮아요. 뭐 저보다 시끄러울까요 설마? 은광 씨랑 제가 있는데요. 자.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너를 만나는 게 두려웠어. 쉽게 바뀌어버린 마음보다 마음보다 쉽게 바뀌어버린 사랑이란 것도. 약간. 네. 저랑 굉장히 친한 용주형 네. 씨랑 좀 느낌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약간 조용하다 랩할 때 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이런 모습. 이거 랩을 예. 은광 형이 또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형이 은광 형이 은광 씨 버전 한번 진짜요. 이루 씨가 랩을 아니, 네. 은광 씨 버전. 아 이 랩은 이제 가사를 잘 몰라서 한번 해봐. 해봐. 그게 한번, 네. 멋있어요. 은광 형 랩하는 게 멋있어요. 네. 쉽게 막혀버린 내 이미 수가 이거 말고 나는 100% 고집불덩 나만을 믿는 산맥의 적자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기보다는 생명 죽음의 고민을 넘는 어느 사람 혹시 슈퍼스타K의 힙통령이세요? 아, 네. 깜짝 놀랐네요. 자 그럼 여러분 B2B와 함께하는 코너를 지배하는 자 2부에서도 쭉 함께합니다. 자 먼저 2부로 가 있을게요. 빠이빠이.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파티는 플로렌스. 행복하게 사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결혼식도 플로렌스. 파티! 잘 나가는 우리 회사 기념 파티까지 플로렌스. 좋은 날 좋은 곳 플로렌스 파티하우스. 관절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 식약청 최초 관절 기능성 개별 인정, 7개 대학병원에서 인체시험 결과 관절 기능 개선이 확인된 시스팜 관절 88, 관절 88이 좋습니다. 문의 02-850-2525.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즈야 퍼블러즈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러그지 퍼블러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러그. 국민 71%가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이 아프다. 소음통, 주차통, 흡연통, 공동주택 생활통엔 소통이 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네가 위층 현아구나. 생일 축하해. 이해하고 웃음 짓는 우리는 이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이란 축소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끌림하는 잔소리 씌워줄게. 귀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의 무게. 두 시간 함께한 여우기 전해주러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은 우즈데스타 김유철이 DJ를 하고 있고요. 감동주는 남자들입니다. 넌 감동이야. B2B와 코너를 지배하는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디 퀴즈 재고 있는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역시 호랑 작가가 들어와서 좋은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광고 듣고 B2B의 바디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란다. 해외에서 인기가 굉장하다며? 정말? 리얼리?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인기래. 스타일란다. 역시 차원이 다른데? 이제 해외에서도 활활 나는 글로벌 브랜드 스타일란다. 카페 24를 만나면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따따따.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자체만으로 특별합니다. 한성자동차에서 그 특별함을 만나신다면 귀하의 선택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차별화된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와 신뢰할 수 있는 우수한 정비 기술력, 그리고 예술 꿈나무들을 응원하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당신의 품격에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치킨이 되었네. 치킨치킨치킨맨이야 새우새우새우를 만나 매콤달콤한 새우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맨이야. 여기는 이런 일까지 하네. 무슨 일? 생태농장을 만들고. 환경단체야. 어린이들의 영양기술을 연구하고. 보건단체야. 280여 개 중소기업도 후원한대. 누군데 그런 일까지 해? 옳은 생각으로 더 좋은 생활을 만드는 회사 아메이입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EBS 김목달 실제 후기입니다. 영어 스피킹 매일 해야 늘지만 쉽지 않잖아. 킹목달은 공부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준 데서 시작했는데 대박. 내가 300일 연속 공부한 거 있지? 현금 환급에 장학금까지. 공부하면 현금 받는 스피킹 EBS 킹목달. 자세한 지급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안산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웰리스 창의인재로 성장한다는 것. 창조경제를 이끌 보건복지, 관광, 비즈니스 특성화대학. 웰리스 특성화 명문 안산대학교에서 현장중심형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서울랜드가 할로윈 마법에 걸렸다. 아빠 너무 으시시해. 근데 진짜 재밌다. 재밌다. 무시무시한 유령들, 라바와 캐릭터 친구들,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까지. 서울랜드 할로윈 페스티벌. 오싹하게 재밌네. 서울랜드. 서울랜드로 유령 만나러 가자.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Yeah.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 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고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 더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Yeah.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이미 넌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자, 우즈데스타 김희철과 함께하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자, 오늘 B2B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바디 퀴즈 내드렸잖아요. 그 결과는 있다. 아,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우리 호랑 작가가 아주 네.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요. 계속 한 10번씩 재느라 네. 좀 늦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호랑 작가가 아니라 호 작가라고 합니다. 우리 네, 예전에 은혁 특이 때 호빵맨 닮았다고 그래서 호작가라고 해요. 아~ 호랑 작가는 제가 왜 호랑 작가 호랑 작가 했냐면 제가 웹툰을 좋아하는데 웹툰에 공포 네. 웹툰 기가 막히게 쓰는 분이에요. 호랑 작가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너를 지배하는 자 비투비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하나 약간 물어보고 싶은 게 일본에서도 이제 곧 네, 뭐 나온다는 그렇죠. 소식이 있어요. 네, 네. 11월 달에 이제 비투비가 일본 데뷔. 네, 아, 일본 데뷔. 네, 첫 데뷔를 하게 돼서. 네. 네, 일본 이제 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쵸. 일본,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어로 짧게 일본 네. 분들에게 한번 잘 부탁드린다고 그런 거 준비되어 있나요? 아, 네, 뭐. 네, 아, 우리 푸니엘 씨 영어는 잘하죠? 네. 아, 우리 성재 씨 갑자기 네. 굳었어요. 아, 예. 제 비투비에서 일본어 단톡 시대에 왔어요. 어, 아니 뭐 딱 저처럼 약간 프로 일본어 잘하는 느낌 날려면 고노 신고 내 미끼마트 구다사이 2번 신호에서 좌회전해 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뭐 다른 분 또
아, 외국 저, 가능한 분. 아, 저가 일본어. 이루 씨. 네. 어, 한번 그럼 일본 팬분들에게 이제 간다고 인사를. 아, 고니치와 니혼노 고란노 미나산. 아, 비트비트스. 아, 니혼데모 스그 데뷔するから 어, 오와이시테쿠다사이.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아, 저희 처음 갔을 때 쓰던 일본어 정말 초시한 안테이고. 네, 공연장 가서는 네. 또 저희 전용 멘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타노시미 마쇼. 자, 우리 네. 일본에서도 또 많은 사랑. 네. 우리 한국처럼 인기 계속 띠띠빵빵 행진하시길 아,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숙소. 지금 네. 숙소 생활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어, 일곱 명이 다? 네, 네, 한 방에서 자고 있어요. 와, 이게 정말 팬분들한테는 네. 어, 우리 오빠들 한 방에서 정말 재밌겠다 하는데 네. 사실 네.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아, 예, 민혁 씨 뭐 고충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 고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한 방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어, 정말 그 잠자는 시간이 다 달라서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먼저 잠든 멤버가 늦게 자는 멤버들 때문에 약간 잘 깨는 그런 피해가 네. 속출을 하기도 하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약간, 좀, 가끔씩은 진짜, 퀵해야 돼. 저 되게, 되게 네, 짜증날 뻔한 적 있어요. 언제, 언제요? 제가 1층에서 자고, 은강이 네. 형이 2층에서 잤을 예, 때였는데, 예. 2층 침대거든요. 네. 은강이 형이 자꾸 이불을 걷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로 이불이 자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어구. 자면서. 그러다가, 네. 일어나가지고 제가, 거의 죽을 뻔한 상태로. 야, 네. 거의 무슨 염라대왕님이랑 네. 하이파이브 하고 오셨네. 네, 그런 적도 어, 있고, 네. 제가 이제, 성재가 네. 매트리스만 깔고 자고요. 제가 1층 침대에 자는데, 네, 네, 네. 제가 이제 팔을 이렇게 쑥 뻗으면 성재 얼굴로 바로 가거든요. 아, 제가 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땀을 막. 아, 그래서 아, 맞네, 우리 코너를 지배하는 이제 B2B에 대해 얘기해보자 네. 했더니 아까 성재 씨가 입 모양의 비방 용어를 그냥 어, 네. 형들한테 불만이 많지 그냥 입 모양 그냥 숫자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네. 숫자 뭐 동물 숫자. 친구들 계속 대고 막 아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기분 좋게 B2B 누가 누가 잘 아나 아나 빠밤 한번 가보도록 빠밤. 할게요. 빠밤. 네. 자, 일곱 분이 본인에 대한 퀴즈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그 네. 퀴즈를 맞힐 멤버는 뽑기로 결정됩니다. 대결의 우승자에게는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선곡할 수 있는 선곡권이 주어지고요. 어허. 지면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되는데 오늘의 벌칙은 바로 가장 자신 있는 걸그룹 섹시 댄스 추기. 벌칙 영상은 네. 방송 후에 저희가 따로 찍어서 슈키라 SNS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그럼 먼저 리더 네. 은광 씨부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종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 자 한번 은광 씨 문제를 누가 풀지 뽑아주세요. 네,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제가 보면 되나요? 네. 자 볼게요. 과연 창섭 씨. 창섭. 예. 아 우리 노래를 잘하는 창섭 씨. 예. 예. 자 우리 창섭 씨에게 문제를 네. 한번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스피드 퀴즈죠? 아. 네네네. 아. 자, 자, 아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시간이 네. 얼마 없어요. 자, 하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발표한 내 솔로곡 제목은 그때가 나처럼. 네, 내가 슈크라에서 고정을 하고 있는 코너 이름은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시면 안 돼요. 내가 멤버들에게 사준 가장 비싼 음식은 그 레스토랑, 레스토랑. 거기서 뭐? 그 스테이크. 아! 아! 셀럽 오빠,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멤버는? 예! 그게 육성재! 아, 그렇죠. 내가 짱이죠. 네. 내 휴대폰 통화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연락한 사람은 누구? 자, 나, 오늘 나, 이찬섭, 이찬섭! 아, 아 네. 자, 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광대? 안 돼. 털. 털! 아! 눈! 아, 깜빡이고. 내가, 눈이야. 내가 듀엣을 하고 싶은 가수는? 김범수 선배님. 아, 오, 예, 오케이. 자 귀신과 벌레 중에 내가 더 무서워하는 것은 자, 벌레. 비트 좀 안 돼요. 땡. 자 나랑 가장 친한 여자 연예인은 누구? 땡. 땡. 진짜 모른다. 땡. 아 진짜 아니, 너무 어려워. 아,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땡. 두 문제 맞췄습니다. 자 골대할 것 같다. 은광 창섭 절친 노트 나가라 그냥. 이렇게 안 친하네요. 네. 아, 이게 아닌데. 둘이 아, 제일 오랫동안 모르겠어. 알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일 오래됐는데, 둘이. 자, 원래... 그럼 다음은 우리 민혁 씨. 네. 민혁 씨가 한 장 뽑아주세요. 아, 재밌다, 재밌다. 자, 어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왔을까요? 자, 과연. 이룬! 어, 바로 옆인데? 랩을 가장 잘하는 이룬! 우리 오자가요? 예, 알았어. 준비, 시작!
내가 출연하는 집 짓는 예능 프로그램의 홍일점 멤버는? 민혁. 어? 홍일점. 아, 홍일점, 죄송해요. 내가 슈퍼주니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형은? 려욱이 형.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 풀기. 내가 여자한테 차여본 횟수는? 대박이네 이거. 뭐야, 질문이 왜 이러죠? 78번? 아, 너무 적어. 나랑 같이 JYP 센터 오디션에서 살아남은 멤버는? 아, 살아남은 뭐라고? 사람은? 살아남은 사람? 오디션에 붙은 사람. 붙은 사람은? 붙은 사람? 누구야? 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쿠키! 쿠키! 내술 버릇은? 연결, 구리! 내술 버릇은? 연술 버릇? 자는 거? 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우리 형 이름은? 잠시만. 내 언더 시절에 내가 활동했던 예명은? 다음.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운동 종목은? 달리기. 자, 막판 스파트 밟아서 두 문제 맞췄는데 한 문제도 못 맞출 뻔했어. 안 맞았어. 쿠키인 줄 알았어. 예, 쿠키는 누구 집 강아지죠? 쿠키. 세 개 맞춘 거예요. 도끼가 아니라 쿠키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귀를 파야 되는데. 저 도끼로 듣고 연결고리를 불렀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계속해서. 네, 제 차례입니다. 네, 우리 창섭 씨. 자, 누가 나왔나 봐주세요. 자, 팔이 머니까 가제트가 아니에요. 본인이 열어주세요. 예. 성재! 아, 성재! 너는 나를 잘 알 거라고 믿고 있어. 자, 성재씨, 시작! 자, 미디 수업, 화성학 수업에서 내가 받은 학점은? F! 오, 너 맞았어? 내 유행어, 예지 앞서의 뜻은? 예전도 지금도 앞으로도 사랑해. 오! 내가 KBS 라디오에서 고정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가요광장! 카페에서 내가 가장 즐겨 마신 음료는? 아메리카노! 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 별명은? 저 뭐야? 야섭? 뭐 야섭? 방송 영화 해주세요, 여러분. 내 취미는? 낚시! 내가. 낚시. 아, 땡땡땡! 자, 이번 앨범 세 번째 트랙 노래 제목은? 넌 날 천사! 넌 감동이야, 검색어 1위를 위해 이것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삭발! 지난 앨범 활동 때 내가 1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건? 삭발! 오, 약간 맞았어요. 내 신발 사이즈는 265. 자, 역시, 많이 맞췄다. 쉽네. 지난 거는. 앨범 활동 때 네네. 공약 1위 반만 맞췄는데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왜 반만 맞췄냐면 반삭발이었어요. 자, 반삭발이었기 때문에. 와, 다섯 개 맞췄어. 그리고 검색어 1위를 위해 이것까지 할 수 있다. 넌 감동이야. 네. 코스프레를 얼마 전에 하셨죠? 예. 어떤 깡통 로봇. 제가 그 양철 그 오즈 마법사에 나오는 네네네. 양철 나무꾼을 했었어요. 아니 원래 도끼가 네, 있었어요. 도끼요? 네. 근데 태국 너와 나의 연결 거리. 예. 아니, 태국 음식점에 갔는데 네. 그걸 들고 갔는데 태국 음식점에서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 아, 도끼를 네. 도끼를 놓고 가지고 그래서 그냥 양철 예. 맨몸으로 그냥 네. 쇼맨십을 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재밌는 거 재밌는 네네. 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섯 문제 맞춰줬습니다. 아 많이 맞췄다. 자 다음 네. 뽑아주세요. 뽑아보겠습니다. 아 현식이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긴장된다. 푸니엘 아니면 나. 아 푸니엘 씨. 푸니엘. 우리 영어를 잘하는 푸니엘. 자 영어로 간략하게 소개 한번 짧게 시작. 뭘 소개. 아무 소개나 시작. Hey, what's up, guys? You guys listening to Super Junior's Kiss the Radio right now, and I'm about to try to match Hyunjik's speed quiz. Yo, Hyunjik. Yeah. Younger Gory. Yeah. Yo, Bunyeol. Yo, Hipa. 자, 그러면은 우리 현식 씨에 대한 퀴즈를 푸니엘 씨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처음 작곡한 B2B 노래 제목은 별. 오. 내 주량은 만화. 오!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몰라. 우리 아빠가 DJ를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은? 아! 얼마 전에 출연했는데. 내 형제 관계는? 형, 한 명. 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 오! 내 대학 전공은? 찍었어. 아, 음악, 노래. 전공, 노래. 오! 이상하지 내가 다룰 수 있는 악기는? 기타, 피아노. 오!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는? 하와이. No. 영국. 뉴욕. 내 음악적 지주는? 지주가 뭐예요? 롤모델? 롤모델. 약간? 아, 그 앨범, 그, 누구지? 그, 방금. 네, 끝났습니다. 스티비 원더.
자, 아버지께서 스티비 원더세요? 여기 음악 좀 지주 아빠라고 썼는데 스티비 원더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진 씨 러블리를이라는 노래를 아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DJ를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은 밤을 잊은 그대에게였습니다. 아, 그대. 그래도 여섯 개로 지금 현재 와우. 1등 오 세계 전 세계 신기록입니다. 현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기록. 월드 레코드. 자 다음은 와. 우리 뽑아주세요. 잠깐 되게 쉬워요. 자 어디 있어요 종이? 여기 있어요. 네 뽑아주세요. 아, 프리엘 씨. 네. 네. 어 과연... 민혁이 형이다. 오 예. 민혁 씨에 대해서. 자, 아, 민혁 씨가 이제 프리엘에 대해. 예. 자 그럼 준비 시작. 네. 내 고향은 시카고. 비투비 멤버 제외고 내가 가장 친한 연예인은 그 시클라우 롬. 오 예. 내 한국 이름은 신동근. 아, 아직도 발음하기 어려운 한국어 단어는 미술사 마술사. 아, 웃겨. 내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제목은 넌감동이야. 아 이게 아니야? 아, 내가 아니라고? 데뷔했을 때 나이는 21살. 아. 20살. 내가 좋아하는 숫자는 8. 연기를 한다면 아. 내가 해보고 싶은 이거? 역할은 뭐라고? 내가 연기를 한다면 내가 해보고 싶은 역할은 양아치. 내가 가장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똠양꿍. 오! 내가 아, 결혼하고 뭐구나. 싶은 나이는 28살. 오! 아, 1차이로 3개 맞춰주셨고요. 데뷔했을 때 나이가 20살, 좋아하는 숫자는 7, 결혼하고 싶은 나이는 27입니다. 1차이요, 다 1차이로 대박. 우리 푸니엘 씨. 네. 해보고 싶은 역할이 뭐예요, 연기를 한다면?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니, 영어로, 괜찮아. 저도, 형도. 스페셜 에이전트. 스페셜 에이전트. 네. 약간 007 같은 거. 사전 찾아봐, 빨리. 당신이니까. 자, 호랑 작가, 사전 찾아봐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자, 총이 한 장 뽑아주세요, 이룬 씨. 빨리 뽑아야죠. 자, 굉장히. 난가. 아, 예, 현식이 형. 현식 씨. 자, 이룬 씨에 대해 우리 현식 씨가 맞춰주면 잘 알죠. 같이 맨날 곡 작업하고. 자, 그러면서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거 부정행위에요. 아, 예, 자, 준비! 알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짜 연예인이 됐구나 느꼈던 때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색깔은? 노란색? 하필에도. 아니, 이번 앨범에서 내가 작곡한 노래 제목은? 넌 나의 천사. 네. 하나 더 있어요. 아, 실킷. 맞았다고 할까요? 아, 맞았다고 해주세요. 아, 이거 한 번! 야. 야, 아니, 남자 DJ한테 지금. 내 생일은? 생일. 10월 4일. 오. 네. 우리 누나 본명은? 본명. 우리 누나 본명. 정민주. 오. 아, 내가 피처링한 진아 선배님의 노래 제목은? 웁스. 오. 내가 요즘 즐겨하는 패션 아이템은? 신발? 아니 뭐?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신발 현식씨 아직 그저 신발이죠? 네. 네. 쉬는 날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일은? 곡 작업. 오야 잠깐만. 내가 싱어게임에서 같이 노래를 부른 권소연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등록된 내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 59? 자, 네 개 맞춰주셨고요. 네. 자, 쉬는 날 내가 가장 자주 하는 일은 두 분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곡 작업이라고 써주시고 읽어주셨는데, 이거 미리 사전 둘의 작업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작업실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작곡?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곡 작업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둘이 같이 그렇게 썼어? 둘이 너무 미리 이거 쓰고 나서, 에이요, 현식? 곡 작업, 둘이. 리슨. 이러면서. 아니에요. 곡 작업을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성재 씨 문제 딱 한 멤버 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네. 자연스럽게 하필 은강 형님 그렇다고 네. 제가 맞출 순 없으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리더 은강 씨가 뭐 성재 다 알고 있죠. 이거 쉬워요. 네. 자 그 보여주면 안 돼요. 네. 준비 시작. 자 나랑 같이 빅뱅을 했던 아이돌 멤버 세 명은 N 그다음에 왕 그 N 혁이 왕콩 왕콩이 누군데? 왕콩이요. 아! 이름이 생각난다! 잭슨! 아! 자, 진짜 사나이에서 내가 훈련을 받은 부대 이름은? 이기자 부대! 오!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되고 싶은 것은? 빨리.
빨리 빨리. 뭐야? 가수. 오. 어성포유에서 나랑 같이 MC를 맡고 있는 두 사람은 강인영, 엠버. 오. 자, 맞아. 아우스 소년에서 내가 맡은 역할 이름은 강민구. 오. 비투비 멤버들이 그래요. 물에 빠지면 내가 가장 먼저 구할 멤버는 은광이. 오. 아, 나였어. 내가 이거. 내가 가장 만만하게 생각하는 형은 성광. 장소비, 장소비, 장소비. 연상 동갑 연하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 연상. 외모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자신 없는 거? 자신 없는 거? 코. 내 잠버릇은 코골이. 오. 어, 많이 한다. 자, 아 이거 진짜. 와, 은광 씨, 성재 씨. 네네.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아니죠. 일곱 개 맞췄습니다. 와, 1등, 1등, 1등. 야, 네. 야. 어, 성재 씨. 예. 은광 씨를 가장 먼저 구할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수영을 하다 은광 형을 죽일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런 또. 서로, 서로 한 번씩 죽일 뻔 했네요. 진짜요. 은광 형부터. 은광 형 수영을 되게 못해요. 예, 아, 성재 씨는 수영을 잘하고? 저는 잘한 편 아닌데, 은광 형이 또 2m. 아이고, 진짜로, 실제로. 네. 2m 깊인데, 제가 안에 들어갔다가, 힘이 풀린 거예요. 네. 호우적 되는데 성재가 장난치는 줄 알고 물을 뿌린 거예요, 저한테. 아, 위험해요. 위험해. 아, 위험하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이런 네. 장난, 그, 네, 조심하시고. 어, 영라대야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우락부락 하시고. 아, 네. 무섭게 생겼죠. 네. 아, 아, 다시는, 네, 생각하시죠. 네. 보고 온 적이 없는데, 네. 만나, 한번, 안부 물어보고 올게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장 많이 맞춘 팀이 우리. 네. 성재 씨, 은광 씨, 예. 맞죠? 예. 자, 일곱 문제로. 아하! 우리 두 분께는, 네. 상품 어떤 거 드리나요? 상품 없다고 합니다. 자, 그냥 이 기쁨의 박수 한 번씩. 아, 감사합니다. 자, 주세요. 자, 우리 꽃무늬 작가가 지금 네네. 아, 추천곡. 아, 추천곡을. 자, 그럼 네, 감사합니다. 추천곡 네. 어떤 곡을 듣고 싶으세요, 우리 성재 씨? 그럼 저희 이번 앨범 중에 아, 그럼요, 그럼요. 네. 해프닝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 해프닝. 네. 네,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을 네. 펴가지고. 아이고, 아유 나빴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그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해프닝. 우리 푸니엘 씨. 네. 딱 이 시카고 발음으로 해프닝 네. 어떻게 합니까? 해프닝. 아 예. 아, 예. 해프닝. 왜냐면 저도 저게 더 익숙해요. 저도 예전에 네. 미국에서 좀 살다 왔어서. 아, 진짜요? 네, 제가 4년 전에 미국에 한 그 LA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아. 할리우드 쪽에 그 2주 정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푸니엘 씨랑 이게 발음이 네. 괜찮네. 제가 열리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팍 네. 열렸죠.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성재 씨가 예. 추천해주신 우리 B2B의 할리우드. 아, 헬프닝 들어보도록 할 거고 예. 여기서 헬프닝 같네요. 자, 라이브 한 곡 들어볼 텐데 예. 어, 창섭 씨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직접 예. 준비하셨나 봐요.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오, 곡입니까? 아, 네, 오, 저는 이번에 와. 하동균 선배님의 아. After the Love라고. 하동균 씨의 네. 야, 힘든 노래인데. 예, 뭐 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제 스타일로 열심히 불러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 부족한 게 어딨어요? 잘하니까 어. 가수 됐죠. 자, 우리 창섭 씨 큰 박수 드리면서. 노래 또 굉장히 잘하고 아 귀여워. 평소에 창섭 씨는 어때요, 민혁 씨? 머리가 좀 이상해요. 없어요, 정신 없어요. 예? 이상한 친구예요. 아니 지금 시가매려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매령은 쉬쉬하시고 자 라이브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트루멘탈 스타트 레리고. 작은 오해의 다툼으로 우리는 부서져 있고 잦은 다툼이 익숙해서 다시 돌려놓을 수 없고 무너져
숨겨진 기억들을 다 덜어내주기로 해. 쉽지 않은 다른 만남을 강요는 말았으면 해. 다르게 서로가 지워낸 조금 다른 방법은 또 흘러가겠지. 남겨진 시간도 등을 돌리고 서로 모른 척 그냥 살아가겠지. <목소리도 피아노 소리 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멘트를 치려고 그랬는데 또 이 팬분들 이 녹음 네. 녹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네. 문자 우리 읽어주세요. 예. 노래 굉장히 잘하네요 우리 창섭 씨.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권인정님 내 눈에 홍수 났어 창섭아. 사랑해 이창섭. 나도 사랑해. 노래 굉장히 잘하니까. 우리 또 현식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0313님 노래할 때는 진지한 남자 이창섭. 덕분에 달팽이관 녹아내리네요. 창섭 오빠 짱짱맨. 자 우리 이룬 씨도 하나 읽어주시고요. 네, 아 임지수님 우와 창섭 씨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거의 다 이런 네. 문자들이 와서 그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 B2B 오빠들의 얘기를 좀 더 알아볼 텐데 네. 서열왕이라는 코너 쓰기 아, 코너를 네. 굉장히 스피디하게 한번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룬이가 뽑는 서열왕. 자 이거 제가 읽으면 되나요? 자 아빠가 가장 일찍 될 것 같은 서열왕이라고 네. 써주셨어요. 자 아니, 차마 앞에 질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진짜. 아 그래요? 자 네. 이룬 씨가 뽑았죠. 네. 네. 1위 성재 씨. 진짜요? 결혼을 비교적 일찍 하고 싶어 한다고. 예, 저 빨리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 큰일 날 네. 소리를. 자 2위 미정 씨. 아 저요? 네. 네. 성격이 가정적이라고. 네. 아 예. 요리 잘해요? 야, 제, 예, 배울 생각입니다. 아, 저 요리 잘하는 아, 남자, 네. 여자 가리지 않고 좋아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예. 자, 그리고 3위, 은강씨. 예. 나이가 가장 많아서. 뭐야? 네. 은광씨가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제 25살입니다. 오. 네. 아, 근데 나이가 아, 많이, 창창하죠. 제일 많으니까, 뭐, 네. 멤버 중에서는 일찍 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나이별로 따지면. 그리고 네. 4위가, 창섭 씨. 왜요? 예, 수빈. 저 친구 제가 노래하던 분 어디 갔어요? 아, 먼저 지웅 씨 매니저랑 집에 보냈나? 오케이 알겠어요. 제일 왕성한 것 같다. 뭐가요? 뭐가? 야, 뭐가 왕성? 그냥 피디님 올라가는 거 보고 싶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네. 5위 현식 씨. 적당한 때에 갈 것 같다. 어, 네. 아, 네. 별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6위 푸니엘 씨. 이 형은 언제쯤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날까? 아, 푸니엘 씨는 별로
여자를 안 좋아해요? 이상형이 없는 스타일. 이상형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어요. 아, 약간 저는 네. 좋아해요. 혹시 저처럼 애니메이션 뭐 게임 캐릭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비계 안고 자고 그래요? 아 비계는 안고 자요. 아.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근데 왜 날 그런 눈으로 봐요? 되게 속상하네 이거. 어머 되게 속상하네. 알겠습니다. 자 7위 이룬 씨. 누나가 시집 가기 전에는 안 갈 것 같다. 아. 네. 아, 참 이러면서 본인은 결혼 늦게 할 거다. 딱 팬들 네. 쫙 끌어모으는 그런 멘트를 또 치기로 아. 해주셨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누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25 주예요 가수. 아 맞아 맞아. 네. 한참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네. 이 많은 거 다 해야 되면 사부까지 가야 될 네. 수도 있어요. 자. 네. 현식이가 뽑는 서열왕. 어딜 가든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하는 허세 서열왕 써주세요. 1위! 저도 이분일 것 같았어요. 서은광. 은광이요.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 틀릴 때가 많다. 어떻게 뭔지? 생각하세요? 은광 씨 한마디 하세요. 틀릴 때는 많은 거 인정해요, 제가. 네. 근데 네. 허세는 없는데. 아는 척이 허세가 아니라 약간. 네. 좀 저희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아주 분위기 메이커죠. 그렇죠, 그렇죠.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좋은 말이네. 그렇죠. DJ가 말하는데 건방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요. 농담입니다. 자, 2위 민혁 씨. 예예. 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 없이 네, 제가 봤을 때 이유 없이 허세 현식 씨가 된다고. 쓰면서 2위 민혁. 아 얘는 아 진짜 형인데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느낌. 현식 씨 약간 여기서. 제가 진정한 1위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허세 보인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왜 꽃 잡고 어디 가요? 좀 됐어요. 이유는 어려워. 거기까지. 핑계 없는 부담 없으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3위는 나. 오. 본인. 네. 왜죠 현식 씨? 저도 약간 잘난 척을 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러면 4위, 5위, 6위, 7위는 누굴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1등씩만 바로바로 읽어드릴게요. 아, 성재가 뽑는 서열왕. 우리 막둥이 네. 성재가 회사 대표님 및 매니저들에게 사랑받는 아부 서열왕. 1위만 얘기해볼게요. 1위 누굴 것 같습니까? 은광이야. 은광씨가 참 정답이죠. 네 이런 류를 또 예, 많이 맡고 있네요. 예예. 예. 자 아쉽지만 여기서 패스. 네 패스. 자 그리고 다음은 창섭이가 뽑는 서열왕. 예. 여자 전화번호 쉽게 알아내는 연애 선수 서열왕. 인맥이 좋다는 거죠. 1위 푸니엘. 아, 아, 아. 아까도 의외죠. 제가 봤더니 여성 연예인 전화번호가 가장 많다고.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0명 연예인 진짜 많아요. 궁녀예요? 3,000명 번호로. 알겠습니다. 그래 푸니엘 씨는 시카고랑 저랑 헐리우드랑 맞는 거 보니까 이따 얘기 좀 나누고. 1위, 3위, 4위, 5위, 6위, 7위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고. 네. 자 은광이가 뽑는 서열왕. 내가 없을 네. 때 리더 자리를 꿰찰 것 같은 아하. 야망 서열왕. 네. 1위 성재 씨네요. 네, 저 예상대로. 막내부터 항상 형들을 휘어잡는다. 무섭다, 두렵다. 아, 예. 항상 네,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냥 싫으면 싫다고 얘기해요. 성섭이 형, 나 형 싫어 이렇게 말을. 아, 네. 진짜 싫은 것 같아. 아까 방송할 네. 때도 네. 성재 씨가 창섭 씨 노래하는데 계속 입에서 그렇게 막 숫자 노래를 계속 하는데 아, 그걸 또 보셨어요. 자, 막내 오브 탑이 아니고 막내 온 탑이에요. 아, 그런데 이게 막내 오브 탑이라고 써 있는데.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탑입니다. 우리 슈크라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네. B2B의 궁금증이 많은 B2B 팬 여러분들께 네. 사과의 말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발표 못한 서열왕은 슈크라 홈페이지 사진관에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는 성재 씨 추천곡 B2B의 해프닝이었잖아요. 네. 그거는 끝곡으로 틀어드리도록 하고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잘 지내겠죠. 아, 띄워드리면서 아하. 마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나오네. 아, 왜요? 꽃 작가 글을 써요. 뭐. 아, 몸 바디 퀴즈. 아, 이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어쨌거나 1위 네. 정해볼게요. 아, 제 침이 나오네요. 박명수 형 팬이라서. 자, 우리 민혁 씨가 읽어주세요. 너무 좋은 점 말하니까. 1위! 1위! 궁금하다. 푸니엘! 102.3cm! 아, 102.3cm! 아, 박태환 씨요? 오, 그래. 예, 2위, 현식, 99cm! 오, 현식 씨. 3위, 성재, 97.5cm! 네. 그리고 공동 4위, 민혁, 창섭, 97cm! 네. 그리고 공동 7위, 갑자기 훅 떨어졌네요. 은광이는 89cm! 아, 뭐야? 네? 아, 그래서 1위는 네. 푸니엘 씨인 걸로. 자, 우리 우와. 푸니엘 씨께는 사은품 뭐가 들어가나요, 꽃작가? 없어요! 야! 아, 없어! 네. 와! 가슴 크니까, 그거, 손. 네, 알겠습니다. 기디님. 네.
자, 이렇게 빵빠레로 축하를 대신해 드렸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B2B 보내기. B2B를 보내자고요? 보내기. 자, 누구부터 갈래요? 빵빵에 보내드릴게요. 자, 끝곡. 우리 성재 씨의 추천곡인. 자, 제목 뭐죠, 푸니어 씨? 아, 해프닝입니다. 아, 해프닝. 아이, 그렇지. 아, 못 알아들을 뻔했어. 네. 자, 해프닝 들으면서 우리 B2B 네. 분들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not getting fooled by you anymore. Listen up. Tell me what's happening. 애가 왜 해프닝. 먼저 건든 건 너잖아. Remember, my mama said. 여전다 여울한다 금융원을 한 귀로 듣고 딴 귀로 후비적다 파버린다 제대로 몰렸어 너는 뱀주냈고 군대가 남친도 있을 것 같고 대타같이 내 가면 이 홈으로 나는 원세가 된 것 같지만 모르겠어 나는 뭐